제나,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이에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 새끼 강아지 때 필요한 용품 4가지를 준비해봤어요. 새끼 강아지 때는 필요한 용품들이 많고 많지만 저희가 찐아빵지를 키우면서 가장 필요로 하고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제품을 소개해드릴 건데 미리 준비해두면은 좋은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새끼 강아지 때 필요한 용품 첫 번째, 짠! 이동가방인데요. 새끼 강아지 때 이동가방이 왜 꼭 필요하냐, 접종을 맞추러 동물병원을 자주 들락날락 하거나 접종이 끝나지 않아 산책을 가야 될 때, 그럴 때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같은 뚜벅이 보호자님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냥 안고 탈 수 없기 때문에 이동가방이 꼭 필요해요. 이동가방을 구매하실 때는 최대한 애기 체형에 맞게 공간에 맞는 이동가방을 선택해서 위험하지 않고 안락할 수 있게 구매해 주세요. 새끼 강아지 때 필요한 용품 두 번째, 짠! 이게 뭘까요? 이건 바로 네카라인데 사이즈별로 이렇게 있어요. 그 용도는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배쪽 부위를 수술하거나 할 텐데 핥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호대를 착용해서 핥지 못하게 하는 용품이에요. 중성화 수술 외에도 뭐 다리 수술을 한다던가 피부 질환이 생긴다던가 뭐 귀를 긁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는데 새끼 강아지 때 한 번씩 씌우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라스틱 네카락 있는데 그런 건 보통 위험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솜 재질의 네카락을 쓰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황에 맞게끔 네카락을 고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새끼 강아지 때 필요한 용품 세 번째, 오, 하네스가 아니라 다가오지 마세요 햇말 카드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거냐면 이렇게 찍찍이가 있어요. 하네스나 리드줄에 착용을 해서 미리 다가오시는 분들이나 인사를 시켜주려고 하는데 소심하고 겁이 있는 친구라면 이 팻말로 미리 보여지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안 다가오시더라고요. 이 착용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 다음에 산책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은 이 앞뒤로 이렇게 nope. 다가오지 마세요, 뭐 만지지 마세요 이런 게 문구 그려져 있기 때문에 보시고 다 안 다가오시더라고요. 새끼 강아지 때는 조심스럽게 다가오지 않고 막 다가오시는 분들 때문에 트라우마나 사람에 대해 이제 경계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걸 사전에 막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새끼 강아지 때 필요한 용품 네 번째, 그렇죠. 헉! 어, 뻥쥐야. 어, 피난다. 휴지로 지워주면야겠는데? 어? 어, 이거 휴지로 지워야 안 되는데 어떡하지? 피 너무 많이.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지혈제입니다. 지혈제가 뭐냐면 이렇게 가루 형태로 보이세요? 이렇게 가루 형태로 돼 있는 건데 피가 나면은 이 가루로 지혈을 해주는 제품이에요. 새끼 강아지 때 혈관도 잘 안 보이고 발톱도 약하기 때문에 혈관을 자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성견이 돼서도 어차피 발톱을 자르기 때문에 이 지혈제를 항상 구비해 두셔서 응급의 상황을 대비하실 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항상 지혈제 가지고 있으면서 피가 나거나 할 때 꿀템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끼 강아지 때 필요한 용품 4가지를 알아봤는데 새끼 강아지 때가 아니더라도 지금 성견 돼서도 쭉 사용하고 있으니까 입양하시기 전에 준비를 해두시고 새끼 강아지 때부터 성견이 될 때까지도 쭉 쓰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긴다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